안녕하세요. 화구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상한가 이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이슈도 있었고 배당락도 있었고, 그래서 배당받으려고 막판에 막 들어오거나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어찌되었던 간에요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접근을 한번 해본다, 요 영역 근처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들은 이전에 형성되었던 어떤 저항과 지지 라인을 이용하고 121선까지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타점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은 뭐 끝까지 한번 매매를 해보죠. 그리고 뭐서 여기를 이탈을 한다? 여기서 도망가면 되니까. 예.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100% 수익이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끄세요. 예.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했다라고 해도, 확신을 가지고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해도요, 100%라는 숫자는 주식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 여기를 이탈하면 도망치라니, 손절하라는 얘기야? 네, 맞아요. 손절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각오를 하고 여기서 접근을 한 거야. 내가 여기서 접근을 했을 때 10번 중에 한 8번, 9번은 반등이 나와서 우리가 한번 매매할 수 있는, 매도할 수 있는 이 정도의 확률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정도 확률이지. 내가 100번 매매에서 99번은 수익을 내야 된다, 100번을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포스코 엠텍을 접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포스코 엠텍이 아니라 시장에서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가 포스코 엠텍은 정말 오랫동안 영상을 찍어왔고 여러 번 포지션을 잡아와서 우리가 대응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대응한 걸 마지막으로 해서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손에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현금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또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더 접근해 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2차 전지가 2023년처럼 뭔가 긍정적이고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될까라는 물음표가 있기는 해요.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더 가깝죠. 2023년은 아무래도 뭐 AI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반도체 쪽이 조금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혼자서 시장을 이끌어 간다?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쉬었던 바이오들, 또는 뭐 작년 6월인가 7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는 2차 전지 애들이 결국은 뒷받침해주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포스코 엠텍도 2차 전지 쪽 또는 포스코 쪽, 포스코 그룹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종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물론 이제 상한가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급등락이 조금 있기는 한 종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의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얘를 무조건 손절을 해야 한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거북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 찾아가시면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포스코한테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이 노란색 영역 안에서 한번 덤벼볼 겁니다. 아시겠죠? 눌림이 온다라고 했을 때 겁먹지 마세요.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클릭하는 데 있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뭐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딱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매도 한번 나오고 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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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투신과 연기금에서 일단은 뭐 최근에 움직였던 물량들 뭐 띄엄띄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내일 여기서 아래 꼬리가 푹 하고 또 양봉을 이렇게 전환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매도 목표가는 어디예요? 32,500원에서부터 이 검은색 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세팅을 할때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이 정고점 라인이겠죠? 예, 요 음봉의 고점에서부터 위로 이 검은색 선의 추세 라인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절반을 매도 먼저 하고 나머지 물량은 여기까지 끌고 가 보는 걸로 하되, 만약에 얘가 여기서 딱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뭐 3만 원 라인 정도로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던지, 아니면 눌림이 있을 때 여기서 다시 매수하자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비중을 가지고 한번 놀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2024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첫 거래일 어땠습니까? 저희는 지난주에 약속했던 대로 매수 들어가서 수익으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종목 매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이번 달에 CS 2024,
2024라는 굉장히 커다란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종목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수혜주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연결돼서. 그러면 이 많은 수혜주들 중에서 여러분들 종목들을 막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무슨 수혜, 이건 무슨 수혜 갖고 많이 종목들을 뽑아놨을 건데, 과연 이 종목들이 다 갈 것인가 라는 부분. 여러분들은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픽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허브 경제TV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미 CES 관련된 종목 다 준비해놨고요. 얘가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할 거야. 얘가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대장의 역할을 할 거야. 미리 세팅을 해놨다는 겁니다. 저희 허브 경제TV의 픽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다. 2024년 들어서 첫 번째 큰 행사잖아요. 그쵸?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분위기 만들어서 갈 거란 얘기입니다. 놓치지 말고 저희 허브 경제TV랑 이번 주, 다음 주는 CES에 집중적인 매매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수익으로 딱 2024년을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렵지 않죠? 뭐가 어렵지 않냐? 저희 댓글을 보시면은요, 링크가 있고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허브 경제TV랑 2024년 시작하고 좀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2024년도 저희 허브 경제TV랑 쭉 하다가 마무리도 저희랑 하면 어떨까? 네, 뭐 이런 욕심을 살짝 내비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